안녕하세요, 우리 꼬마아가씨 도련님들. 꼬마랑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꼬마랑 아홉 번째 주인공은요, 수인씨예요. 우리 수인씨 어떤 메이크업 하고 싶어요? 되게 화려한 아이돌 메이크업. 되게 화려한 네. 아이돌 메이크업. 아, 제 얼굴이 어디까지 변하나. 오. 우리 수인씨를 대아이돌로 변신시켜 보겠습니다. 엔딩포즈, 엔딩포즈.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어때요? 당첨될 줄 알았어요? 약간 알고 있었어요. 오, 정말요? 네. 꿈꿨어요? 아니요, 그냥 느낌이. 오, 느낌이 왔어요? 네. 아, 이거 신청하는데 왠지 될 것 같은데. 수인 씨 타로 좀 봐줄 수 있어요? 네, 받을게요. 너무너무 환영이고요. 오늘 우리 수인 씨 어떤 메이크업 하고 싶어요? 되게 화려한 아이돌 메이크업. 되게 화려한 네. 아이돌 메이크업. 아주 화려해서 네. 평소에 못 하고 다닐 만한 그런... 그런 거면 너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인 씨가 좋아하는 그런 아이돌 상 있어요? 저는 태연님 네. 스타일의 귀여운데 예쁜? 귀여운데 네. 예쁜.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 수인 씨를 대아이돌로 변신시켜 보겠습니다. 아이돌 스타일의 베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수인 씨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신청서에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보통? 평상시에 다닐 때는 민낯 선크림? 선크림. 눈썹. 그 정도 이렇게 다니거든요. 네. 약속 있을 때는 섀도우랑 마스카라 정도? 오. 제 눈이 모양상 뭔가 섀도우를 한 두세 개 이상 바르면 너무 진해지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드고 부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브라운 톤만 쓰고 아이라인도 거의 안 하게 되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됐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상큼한 과즙 느낌 그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아이돌 이렇게 화려한 걸 해보고 싶다라는 그 계기가 있어요? 아이돌 무대 같은 거를 좀 보면은 되게 네. 분위기가 훅 변하고 너무 매력적인 것 같고 저도 한번 제 얼굴이 어디까지 변하나 궁금한. 그렇군요. 제가 오늘 우리 수인 씨 마음에 쏙 들게 해볼게요. 두 개 섞었을 건데 하나는 수인 씨 톤보다 살짝 밝은 거, 하나는 수인 씨 톤보다 어두운 거를 해가지고 투톤 베이스 할 거예요. 여기는 더 어둡고 여기 더 밝게 이렇게 중심을 먼저 밝게 해놔요. 얇게 밀착을 딱 시켜줍니다. 실제 아이돌 분들의 메이크업은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 조명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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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진짜 빨간색이 핑크로 보이는 그런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대에 올라갈 건 아니고 눈으로 봤을 때 그 느낌이 나게 메이크업을 할 겁니다. 외곽은 약간 더 어두운 톤으로. 오늘 촬영 간다니까 네. 얘기한 사람 있어요? 아, 네. 친구들 되게 신기해하고 열 번째 때 신청해보겠대요. 수인이 됐으니까 네. 수인의 기운을 받아서 좋다 좋다. 무대 메이크업이나 스모키 느낌의 아이돌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눈이 강하게 메이크업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베이스가 너무 촉촉한 것보다는 이렇게 쫙 매트하게 붙는 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더 잘 맞아요. 얇으면서도 핏되게 화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실러를 한번 또 쫙 깔아줄 거예요. 여기 붉은 기 있는 부분이랑 약간 한 겹 더 쌓아줄 부분을 이렇게 쌓으면 그냥 쿠션으로 톡톡한 것보다 훨씬 더 안 지워지고 더 오래 가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페스티벌 많이 가실 텐데 베이스를 좀 이렇게 두 겹으로 짱짱하게 해주시면 놀 때 훨씬 베이스가 오래 남아있을 거예요. 스팟들은 컬러를 믹스해서 커버를 해줘야 돼요. 혼자 할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아이돌이니까. 민호 혹시 노래 잘해요? 시키진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해요? 다음 생에는 그런 꿈이 있다고 그래서 저랑 같은가? 이제 저도 다음 생에는 가수가 꿈이거든요. 아. 노래하는 걸 좋아하나 생각해. 좋아하는데 못해서 혼자 있을 때만 불러요.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저는 아이유 되게 좋아해서 근데 되게 부르기 어려운 노래들이더라고요. 다음 생 아이돌로 태어나면 어떤 장르 하고 싶어요? 미스 가수 아니라 아이유처럼 그러면 와 고민된다. 지금 생각을 잘 해놔야 맞아 네. 맞아 맞아 일단은 댄스 아이돌을 하다가 네. 노래로
둘 다 하고 싶다는 거군요. 저는 완전 팝 가수요. 화려한 리아나 이름으로? 네, 리아나가 되고 싶어요. 다음 생에 다음 생에 리아나가 되기 싶어요. 제발 우리 같은 팀으로 만나면 어떡해요? 그러면 같이 활동하다가 각자 솔로로 이제 활동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저는 노래 한 곡을 제가 다 하고 싶거든요. 아, 마빈블루. 파트가 적으니까. 네, 파트가 적어서. 수인 씨도 파트 욕심 있어요? 네,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솔로 각자 하는 걸로. 어, 가봐볼까요? 그렇다고 제가 뒤에 있을 때 막 나도 저기에 서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메이크업 하는 것도 보고 이제 저는 표정도 어떻게 짓는지 좀 보고 그거를 이제 코칭해주고 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오늘 수인이 포토타임 하실 때 제가 알려줘야죠. 네, 우리 수인이 오늘 데뷔이기 때문에. 데뷔해요? 데뷔죠. 데뷔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는 이제 쉐이딩을 좀 해볼게요. 평소에 어디 좀 더 조각하고 싶다 이런 거 있었어요? 저는 코랑 이마 부분이랑 제가 턱이 약간 좀 있는 편인데 그 부분? 한번 해볼까요? 네. 외곽을 이렇게 해줄 건데 신기하다. 이마는 사실 너무 예쁜데 여기가 더 있는 편이에요. 여기도 네. 약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보이게 살짝씩만 눌러줘도 괜찮아요. 이 전체적인 동그란 느낌 너무 예뻐서 이런 부분은 쉐이딩 할 필요가 없고 얼굴형에 비해서 이마가 절대 넓지 않기 때문에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아래가 더 넓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쪽만 해주고 여기는 이런 부분만 살짝 눌러준다 이렇게 해줘요. 이마가 엄청 넓은 편인 줄 알았는데 오! 하나도 안 넓어요. 코 쉐이딩을 해볼 건데 언니 수인 코가 너무 예뻐요. 진짜요? 네, 코가 너무 예뻐서 그냥 있는 코 모양 그대로만 살짝 살려줘도 되겠고 좀 더 아이돌스럽게 하려면 하이라이팅으로 살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까지 이렇게 살짝 하면 될 것 같아요. 코 모양 그대로 음영을 잡아요. 콧볼도 조그맣고 근데 또 코 요 방울은 또 통통하게 잡혀있어서 이게 귀여운 느낌을 되게 살려줘요. 뭔가 덕후모리상 느낌이 난다. 약간 덕후모리 느낌은 귀여워야 돼, 일단. 애교살 신기하다. 신기해요?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고 싶었어요. 빠뜨린 말씀 못 들었어. 오, 그랬어요. 생각나면 다 얘기해요. 지금 파우더로 이 앞을 더 밝혀주고 뽀송하게 해주고 있어요. 요렇게 딱 밝혀주고 눈썹도 색을 살짝 넣을 건데 오늘 수인 씨는 밝히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왜냐면 수인 씨가 눈이랑 눈썹 사이가 좀 가까워서 섀도우하기도 좀 어렵고 좀 답답해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그것 중에 방법 하나는 이렇게 눈썹을 밝혀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진하지 않으니까 여기랑의 거리도 좀 멀어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이 앞머리를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 진짜 눈썹이 되잖아요. 원래 수인 씨 눈썹이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게 되게 세련된 인상을 주는데 태연 씨 그런 아이돌 메이크업에서는 보통 좀 완만한 그런 브루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수인 블러셔를 해볼 건데 처음에는 그 화사한 컬러를 깔아주고 있어요. 화사한 복숭아빛? 이 중심은 이제 보통 화사한 게 예쁘고 이 뒤쪽으로 갈수록 안정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그냥 메이크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 그게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여기 약간 불그레하면서 화사한 감만 넣어놓고 외곽은 이런 걸 써볼 거예요. 저는 수인이 여기 볼을 조금 강조하는 게 얼굴 느낌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매트하게 하면 눌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약간 이렇게 펄감 있는 블러셔 있죠. 네.
이런 거를 좀 깔아주면 더 예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시선이 가면서 여기는 또 갸름해 보이고 여기에 빛이 좀 들어오는 게 예뻐요. 남은 양으로 좀 뽀용한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블러셔 넣어주고 밝은 반짝이는 섀도우 컬러로 여기 코 끝 모으고 여기 앞쪽도 밝혀서 이렇게 빛을 모으는 거죠. 일단 우리 수인이 아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밝히는 컨실러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여기에 살짝 깔아줘요. 그러면 여기가 밝아지니까 눈이랑 눈썹 사이가 살짝 멀어지고 그리고 이 눈두덩이에도 살짝 발라주면 화사한 컬러를 바를 때 수인씨 화사한 컬러를 분명히 발랐는데 화사하지 않죠? 네. 그건 이제 눈두덩이에 베이스 같은 개념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원래 피부톤이랑 섞여서 좀 탁해 보일 수 있어요. 텁텁해 보이고 화사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살짝 잡아주면 훨씬 훨씬 발색도 예쁘게 될 거예요. 깔아놓고 아 피부가 되게 네 매끈해졌어요. 매끈매끈해졌어요. 렌즈 혹시 낄 수 있어요? 수인? 네네네. 수인이 렌즈도 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아이 메이크업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피치톤 해보려고 하는데 수인이 이제 눈두덩이가 조금 건조하고 그런 편이어가지고 화사한 색의 크림 섀도우를 쫙 깔아줄게요. 뒤까지 꼼꼼하게 좀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를 해볼게요. 일단 피치 베이지빛 섀도우를 한 통 깔아줄 거예요. 두드리듯이 발라줘서 색이 잘 될 수 있게 발라줍니다. 이제 수인이 얘기한 것처럼 눈두덩이를 너무 많이 컬러를 올리면 좀 가까워 보여서 답답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떴을 때 딱 쌍꺼풀에서 끝나는 정도까지 색이 한 컬러가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눈매를 잡을 브라운빛을 뒤쪽 위주로 발라서 이렇게 눈매를 맞추려면 뜬 상태에서 어디가 부족한지 봐주는 게 또 중요해요. 수인이 앞은 동그랗고 이제 뒤쪽으로 내려오는 눈매여가지고 여기에서 보완을 해주려면 이렇게 앞 뒤를 잡아주는데 뒤쪽이 너무 올라간 느낌보다는 살짝 이렇게 떨어져 주는 게 더 뭔가 청순한 아이돌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언더는 일단 눈매를 전체적으로 커 보이게 해주려면 여기까지 이제 컬러감이 들어가야 돼요. 애교살만 반짝 뒤에만 어둡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색감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 뒤쪽을 이렇게 열어줄 때는 너무 텁텁한 색보다는 약간 붉은 브라운으로 펄 있는 거 써주시는 게 눈이 점점 열리고 있죠. 반짝한 어두운 섀도우들로 이렇게 계속 넓혀주는 작업을 해요. 반짝하게도 해주고 이 반짝이 때문에 이렇게 퍼지고 커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을 그려볼 거예요. 일단 무대에서 번지지 않게 리퀴드 라이너를 살짝 먼저 콩콩 점막에 찍어줄 건데 속눈썹 사이사이를 이렇게 안 번지도록 리퀴드 라이너로 발라줘요. 요즘 조금씩 변하는 거 느껴져요? 네. 와 신기하다. 신기해요? 네. 없는 게 너무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제 정면 한번 보고요. 오늘 라인 포인트는 원래 눈매에 맞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거나 하지 않고 일자로 떨어지게. 수인은 여기 뒤를 약간 채워야 되니까 채워주고 꼬리는 늘려주고 여기도 살짝 열어줄게요. 어두운 섀도우를 앞머리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떴을 때 눈이 좀 시원하게 보일 수 있게 내 속눈썹을 뾰롱하게 붙이면 진짜 드라마틱하게 보일 거예요.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좋아요. 이제 수인 씨 속눈썹 붙여볼 건데 한올 이렇게 느낌 날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수인 씨는 앞쪽보다는 뒤로 강조를 해야 돼서 너무 앞부터 바싹 붙이지 않고 뒤쪽을 조금 더 강조해서 붙여볼게요. 수인 씨가 눈이랑 눈썹 사이가 가까워서 고민이라고 했는데 그럼 속눈썹 고를 때 길이도 중요해요? 이
지금 정도도 좀 긴 거긴 하거든요. 길어도 일단 되는 게 쌍꺼풀이 조금 도톰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브 있게 길어도 괜찮고 대신에 너무 빽빽하면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크고 길게 띄엄띄엄 붙여주는 게 예뻐요. 근데 뒤는 잡아줘야 되니까 띄엄띄엄띄엄 촘촘촘촘 이렇게 언더 속눈썹은 마스카라를 먼저 바르고 붙이는 게 더 자연스럽고 예쁘거든요. 위에 속눈썹도 지금 살짝 발라볼 건데 이게 결결이 잘 살도록 아래에서 위로 빗어주듯이 발라볼게요. 콩콩 심어볼게요. 여기도 좀 뒤쪽 위주로. 속눈썹이 뾰롱해졌죠? 네. 저는 안 붙여봤는데 되게 과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자연스럽고 뭔가 일상에서 붙일 수도 있을. 그쵸? 네. 브로우는 약간 일자 느낌으로 완만하게 그려볼게요. 아이라인 길이까지는 좀 그려주면 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아이라인은 오늘 조금 길게 그렸기 때문에 눈썹도 약간 길이감 있게. 눈썹 모가 지금 약간 어둡잖아요. 컬러를 좀 밝혀줄 거예요. 어머, 청순해졌다. 눈썹이 완만해지니까 좀 더 부드러워 보이죠. 데뷔할 때 이면 뭔가 외국인 이름 같은 거예요. 어떤 느낌이지? 약간 제니? 제니퍼 이런 느낌. 레이첼? 지금 느낌은 약간 외국에서 학창시절 보내다가 이제 한국 오디션 보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죠. 이게 스토리 만드니까 더 재밌네. 그다음에 우리 레이첼이 좋아하는 거 할 거예요. 갑자기 내 맘대로 이름 바꿨어. 반짝이는 거 할 거거든요. 이걸 한번 발라보고 파츠도 좀 붙여볼게요. 이렇게 일단 반짝하게 해놓고 여기에서 진짜 반짝한 거 해야 돼요. 떠볼게요. 이렇게 한번 붙여봤고요. 어떤 립 하고 싶으세요? 저 아주 반짝반짝한 탕후루 같은 탕후루 립 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 화이트 컬러로 점을 하나씩 더 찍어줘서 뭔가 너무 반짝반짝은 아닌데 되게 페스티벌스럽게 이렇게 해봤어요. 이제 탕후루 립 해볼 건데 피치 컬러로 전체적으로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려서 컬러를 먼저 발라놓을게요. 피치빛에다가 약간 로지빛을 섞어서 탕후루 립을 해봅시다. 이렇게 막 탕후루 같은 입술은 처음 발라봐요? 제품이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네. 봤어요? 네. 이런 탕후루 립은 음파음파를 안 하고 발라야 이게 예쁘게 유지가 되거든요? 예쁘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우리 스윗이 헤어도 받고 마무리 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스윗! 오 마이 갓!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풀 세팅이 딱 완벽하니까 이제 곧 무대에 올라가도 되겠어요. 어때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감동스럽고 너무 신기해요. 제 얼굴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당장 무대하러 네. 당장 무대하러 갈 수 네. 있을 것 같죠? 너무너무 저도 마음에 들고 태인이가 마음에 들어해줘서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경험이고 좋은 추억이고 이게 영상으로 오래 남다 보니까 네. 정말 평생 간직하려고요.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너무 네. 고마워요. 네. 여러분 우리 제시카의 데뷔 다음 생이니까 많이 네. 응원해주시고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유튜브 구독 미 인스타 팔로우 미 따봉따봉이 댓글 미로 우리 제시카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안녕. 많이 신청해주세요.